가세요. 아, 해산물을 사러 온 분들이군요. 여기 멀리 가세요. 아니요, 여기 고현에. 아, 고현에. 그럼 이를 바로 봉제 전환해서. 근데 왜 시장이 아닌 성민 씨의 매장으로 온 거죠? 아, 엊그제 와서 전복 사갔거든요. 전복이랑 코끼리족. 왜 코끼리족이를 먹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? 아, 신랑 술안주. 코끼리족이 맛있어요. 저기라고. 아, 그래요? 코끼리족이 원래 비싸거든요. 네, 다른 데서 산 것보다 싸더라고요. 좋아하세요. 그렇다면 이곳에 찾아올 만하네요. 이거 도소매 다 해요. 네네. 그래갖고 이게 주말 좀 이제 금요일 좀 되면 찾아오시는 분 많아요. 여기 다른 데보다 가격은 저희가 좀 싸게 드리는 편이거든요. 여기까지 오시는 거 아닙니까? 찾아주시는 거잖아요. 얼마 고맙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 정도 해드려야죠. 당일 배송할 택배 포장을 모두 마친 상황. 시공간을 초월한 라이브 커머스 영향 때문일까요? 가뿐의 해산물이 전국 각지로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택배 기사님들도 덩달아 바빠졌답니다. 야, 택배 자주 오세요? 매일 오지, 매일. 매일 와요? 네. 아, 그래도 많이 내신 것 같아요. 흔들는 거 보니까. 아, 그걸 느끼세요? 이날 하루 택배 물량만 300여 개. 스케일이 남다른데요. 갑부가 세운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답니다. 원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발송을 하면 무조건 내일 다 받아보세요. 네, 무조건 다 받아보십니다. 네. 어쨌거나 24시간 안에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 신선도가 일단 떨어지니까요. 네, 그러면 진짜 산지직송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산지 직송 서비스를 철저히 지킨 것. 그것이 그의 성공 비법이랍니다. 성민 씨,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네요. 퇴근하시겠네요. 아, 안타깝지만 아닙니다. 뭐예요? 아, 또 좀 어디 좀 들려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또 가봐야 됩니다. 자, 마무리 잘하고. 네, 가보시오.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간다는 건지 제작진도 따라 나섰습니다.